이번 시간은 2020년 1, 2회 통합 시험이죠. 대기환경 기사 세 번째 과목 방제 기술 보도록 할게요. 41번 문제. 자, 후드의 압력 손실 계산이네요. 자, 우리 후드의 압력 손실 공식은 압력 손실은 자, 우리 압력 손실 계수에다가 이제 뭐를 곱하면 돼요? 속도와 곱하면 되죠. 그죠? 근데 요 F 값이 지금 안 주어져 있고 대신에 유익계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얘는 다시 한 번 더 계산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익계수 제곱분의 1 빼기 유익계수의 제곱. 요 공식으로 먼저 뭘 구해주고 우리 요 압력 손실 계수를 구하고 두 번째 이제 압력 손실 계산하시면 돼요. 자, 숫자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0.84의 제곱분의 1 빼기 0.84의 제곱. 계산을 했더니 0.4172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 F값이 0.4172가 되죠. 그리고 속도합은 단위 뭘로? 네, 밀리미터 수주로 구하셔야 됩니다. 요거 아니면은 또 단위 환산 해주셔야 돼요. 자, 밀리미터 수주 맞으니까 숫자만 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4.172 나오네요. 역시 압력 손실 단위도 밀리미터 수주.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네요. 자, 42번 문제. 자, 환기랑 후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아주 구석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지금 요거 보면은, 지금 1번 볼게요. 폭이 넓은 오염한 탱크에서는 주로 밀고 당기는 방식의 환기 공정이 요구된다. 자, 2번. 후드는 일반적으로 개구 면적을 좁게 하고 흡인 속도를 크게 하고, 그 다음 필요시 에어 커튼을 이용을 한다. 3번. 폭이 좁고 긴 직사각도의 슬로트 후드는 네, 보통 이제 보면 여기 도금 공정, 도금 공정 같은 상부 객방형 탱크에서 방출되는 유해 물질을 포집하는 데 효율적으로 이용된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 도금이라든가 뭔가 이제 철강에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요, 이 슬로트 후드 많이 씁니다. 3번도 맞고요. 4번 볼게요. 청계형 후드는 포착형보다 유입 공기의 속도가 빠를 때 사용되며 주로 저온의 오염 공기를 배출하고 과잉 습도를 제거할 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 지금 틀린 게 있습니다. 뭐가 틀린 게 있냐? 청계형 후드는요, 언제 사용하냐면 그 자체에, 그러니까 오염원 자체가 고온인 거예요. 고온이면은 어떻게 돼요? 잘 올라가겠죠, 위로.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기 속도가 유입공기 속도가 빨라요. 빠를 때 고온이라서 주로 이제 이렇게 상부 개방된 고온의 오염원에서 주로 이제 오염물질을 포집할 때 이용을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청계형 후드.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주로 저온에, 이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려면 고온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저온일 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포착 속도를 빠르게 해서 끌어당기는 형식이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포착형. 포착형 후드.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포착 속도를 높여줘요. 그러니까 포착을 위해서 이제 포착 속도를 높여줘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이제 포집하는 것이 포착형입니다. 그래서 얘는 포착 속도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뭐 고온이든 저온이든 상관없는 거죠. 근데 청계형 후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빨아당겨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고온인 애가 어떻게 상부가 열려 있으면, 오염은 상부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이제 후드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저온의 오염 공기를 여기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저온 아니고 고온의 오염원에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 43번 볼게요. 자, 먼지 입경 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엄청 옛날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몇 번이 정답이냐? 1번이 정답이에요. 대수 전교 분포는 미세한 입자의 특성과 잘 인치한다. 요게 틀렸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우리 먼지 입경 분포할 때 썼던 게 뭐 로질 맥뮬러 공식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로질 맥뮬러에 적합한 거지 대수 전교 분포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3번 내용 한번 볼게요. 적산 분포. 이게 뭐냐면요. 적산이라는 뜻. 이게 누적 분포예요. 그러니까 먼지 입경별로 뭐 0.001일 때, 0.002일 때, 뭐 0.003일 때 하면서
이 누적으로, 그러니까 0.0인 거랑 요 0.0인 거랑 누적으로 하면은 요 앞에 것까지 다 포함해서 쌓여서 가는 게, 그죠? 그게 누적이죠. 그래서 그거를 적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산분포는 누적분포랑 같습니다. 자, 요때 정규분포, 대수정규분포랑 로직레귤러분포가 있는데, 정규분포는 뭐예요? 익경의 스케일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뭐 0.01, 0.02, 0.04 이렇게 익경 스케일이 동일할 때 정규분포를 이렇게 그리는 게, 그죠? 누적이니까 아마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정규분포고요. 그러니까 요 스케일로 보셔야 돼요. 스케일이 일정. 그러니까 단위가 균등하게 나가는 거야. 대수 정규분포는 말 그대로 대수니까 뭘 씌워줄까요? 로그를 씌워줘요. 그럼 여기에다가는 로그 값을 씌워주는 겁니다. 익경에다가. 그러니까 요 스케일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그리는 게 대수 정규분포예요. 그죠? 그래서 요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미세 입자를 잘 표현을 하는 거는 로직 레귤러 분포다. 그 정도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